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저는 청학생회장 박유경, 청학생회장 임승환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에 진행될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요즘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선발할 건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교육 정세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해 돌아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우리가 마주한 교육 정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입니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중장기, 즉 2024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교원 수급 계획, 교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뽑을지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교대련이 교육부 면담에 다녀온 결과 이 계획이 대규모 감축안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학생이 줄어드니까 교사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교사가 충분하면 맞는 이야기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전교사가 부족하다라는 근거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현장에는 이미 비정규직 교사가 6만 2천 명인데요. 이는 전체 교사의 15%나 달하는 수치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교사도 부족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합니다. 2024년까지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제도는 비정규직 교사를 더 쉽고 그리고 더 많이 양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생기는 교실 공백을 메우고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교사가 바로 정원의 기간제였는데, 문제는 이것을 올해와 내년도까지도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대응이다라고 하는 채용 목적 제한도 이렇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채용할 수 있다라고 채용 목적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존에 있던 채용 규모 제한도 풀었는데요. 아래 박스를 보시면 부족한 교사의 90% 규모까지 정원의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네, 더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이래 처음으로 전체 교사 수가 줄어든 것이 바로 작년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들도 교사 감축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서 공통으로 내고 있는 목소리, 바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기사처럼 한 학급당 인원을 20명 아래로 만들자는 20명 상한제 도입을 원하는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큽니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여러 번 달성시켰고, 현장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96.3%의 선생님들이 더 나은 교육 여건,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20명 이하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장에는 77% 이상이 21명이 학급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교육부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문건을 보시면 교원 수급 관련 현장 목소리 칸에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교육계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경제 인구 전문가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구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전체 학급을 20명 아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1,215명의 초등교사를 늘려야 한다라는 연구 자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큰 학교는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작은 학교는 더 빠른 속도로 교사가 줄어서 학교가 아예 없어지거나 복식학급, 두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는 현장에서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교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92.3%의 학부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기준 목표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대규모 감축안일 경우에는 교대련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원, 교사를 양성 체제, 기르는 시스템을 개편, 바꾼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이슈가 많다 보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전문대학원, 줄여서 교전원입니다. 그렇다면 교전원을 왜 추진하는 걸까요? 이주호 장관은 교대 4년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네모박스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교육대학생의 96%가 반대하고 3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설문에서도 8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하는 이유의 1순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명분인 전문성 확충과 전면 배치됩니다. 즉 전문성 확충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대, 사대, 통폐합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초중 등 두 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대가 통폐합되었을 때 교대와 사대 각각의 전문성을 해치고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에서는 꾸준히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려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초등교사가 부족하면 중등교사를, 중등교사가 부족하면 초등교사를 배치하는 교사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전원도 이름만 바꾸어서 통폐합 그리고 교사를 줄이려는 정책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죠. 지난 2월 중순에 교육부 면담을 다녀왔는데요. 교육부 면담에서 교대련이 내년에 추진될 시범 운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자 교육부에서는 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다. 그러니 양해를 해달라라고 사실상 통보를 했습니다. 장관은 교전원 전환은 확정이고 그 세부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다른 인터뷰에서는 총장과 전문가들이 빨리 합의가 되어서 곧 시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는 장을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총장협의회에서 발표한 5-6년제 방안인데요. 쉽게 말해 교육대학을 5-6년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 가득해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제 개편과 임용고시 개편 두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안의 핵심은 먼저 교대 4년 과정 후에 임용고시를 1차 합격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을 1년에서 2년 정도 다니게 하고 그리고 2차 시험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 집필과 교직 논술, 수업 실현 면접으로 진행되는 임용고시를 학점과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즉 수시처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5-6년제 방안 또한 졸업한 현장교사분들이 교대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6년제로 바꾸겠다고 한 것인데요. 실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6년제 방안을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6년제로 늘리면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동결해왔지만 올해에 전국 8개의 교육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올린 것도 바로 대학 재정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5-6년제 방안의 문제점 첫 번째는 교육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50%가 불만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대생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뉴스와 같습니다. 네, 이 5-6년제 방안의 두 번째 문제점은 교사마저도 입시식으로 기른다라는 건데요. 개편안에 반대하는 93%의 학우들도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교사를 뽑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인데요. 목적형 체제는 12년 동안 입시 경쟁을 통해 달려온 예비교사들이 적어도 교육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에는 더 나은 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이고 교육대학교에 만큼은 경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 5년 현재 방안의 세 번째 문제점은 공교육에 대한 비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총장님들은 6년제의 장점으로 교원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용고시에서 일정 횟수 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제한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예비교사들을 제대로 책임지는 방안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상반기에 중요한 정세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분노, 막막함, 답답함, 좌절감 등 다양한 감정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가고 싶은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대규모 감축안이 우려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그리고 교전원과 5, 6년제 계획을 막아내고 정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바꿔낼 것을 제안드립니다. 3월 말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발표되고 4월에 교전원 15분양 학교를 모집할 공고를 냈다고 했었는데요. 이를 우리가 교육부 면담을 통해서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전원이나 5, 6년제가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앞서서 3월 26일 예비교사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서울에 모여 공동행동을 합니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현재 내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들의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합시다. 이 공동행동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 학우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3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행동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가 카카오톡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행동 총투표와 더불어서 3월 26일 서울 당일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함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행동 참여 신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장 박유경, 국정학생회장 유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